종류가 굉장히 다양한 수국을 모아놓은 곳에 와서 이렇게 보면은,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흰가루병이 굉장히 많이 와 있는 경우도 이렇게 보고요. 그러면서 또 이제 반면에 흰가루병이 없는 친구들도 이 보면 이렇게 깨끗해요. 없는 친구들도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. 이 친구는 흰가루병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네요. 하얗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아무래도 도태가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이제 그 흰가루병이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의 차이를 보고 이제 상당히 구분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에 이렇게 생기는 그 병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이제 이것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이게 지금 보니까는 병이 있는 것과 또 없는 것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. 지금 저기도 보면은 지금 저 정면에 보이는 것은 병이 좀 있는 반면에 바로 그 옆에 있는 것은 가운데 병이 거의 없는 상태를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저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병이 지금 거의 없는 상태를 볼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병이 있는 친구들은 빼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예. 또, 아, 그러고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그 아나벨류 교배해 가지고 나온 거, 이 번식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심어 놓은 게 지금 에어포트에 심어 놨죠. 굉장히 지금 잘 자라고 있고요.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세 가지의 끝부분에 이제 개화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잘만 키워주면은, 그러면은 이제 충분히 멋진 식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 에어포트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여기에 지금 이제 지금 우리는 그뭘 넣었죠? 완효성 비료, 오스모코틱스를 갖다 멀티코어트를 집어넣었구나. 그렇게 해서 그냥 양분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이상 아침에 수국 원시력은 한태호였습니다.